뻗습니다. 높습니다. 뻗습니다. 넘습니다. 이놈호. 이범호의 시즌 4호 투런 홈런으로 피어납니다. 스코어 3-1 앞서 나가는 기아 타이거스. 지금은 뭐 물론 이범호 선수가 잘 쳤지만 이브랜드 선수가 이 주자가 나가면 꼭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예. 그리고 김선빈 선수 물론 빠른 선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투아웃이기 때문에 타자를 아웃시키면 되거든요. 예. 그렇지 못하고 보시면 한가운데 그냥 변하지 않는 그런 체인지업이 들어가고 말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손현님이 방금 전에 말을 했거든요. 제가 이 타석에서 이미 투볼, 타자한테 유리한 상황. 그러면 타자는 어떤 볼을 공략할 것인가를 이미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브랜드 투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투구를 해주면서 반대 구종을 던져줘야 되는데 너무 정직하게 던졌기 때문에 지금 홈런을 맞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 지금도 보시면 한가운데요. 한가운데. 지금 체인지업을 구사하긴 했지만 가운데로 몰렸고요. 예. 그 전까지 체인지업은 거의 완벽한 체인지업을 보여줬거든요. 김선민 선수가 정말 정확하게 안타를 쳐줬지만요. 예. 하지만 지금의 체인지업은 너무 1루 주자를 신경 쓴 그런 체인지업. 거의 치라고 던지는 공이랑 마찬가지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 지금 던진 체인지업은 모양만 체인지업이지 거의 뭐 중간적인 그냥 슬슬 던진 직구랑 똑같은 회전으로 네. 들어갔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타자 입장에서는 너무 치기 쉬운 볼이 됐죠. 이브랜드 선수가 한국 무대에서 허용한 첫 번째 홈런입니다. 이브랜드에게 첫 피 홈런을 안긴 이범호 선수입니다. 과연 이제 이범호 선수가 사실 지난 그 금요일 홈런 이후에도 컨디션이 안 좋다 안 좋다 이야기를 계속했대요. 네. 오늘도 그랬었으니까. 내일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내일도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할지. 네.